자, 먼저 2과 올리파트 파퀴즈입니다. 그래서 analogies, 유추 해볼까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 목재란 뜻이고, 얘는 목재로 된 나무로 만든 이란 뜻이니까 관계는 명사와 형용사 관계죠. 명사 친구, 형용사는 friendl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I covered a fox with leaves to hide it. I covered the box with leaves to hide it. 오케이, 그래서 leaves는 뭔가의 복수형이야? 아니면 하다시에 does 들어간 거야? 뭐의 복수형이야? 그쵸, leaf. 프 소리로 끝나면 프 소리를 브로 바꾼 다음에 es 해주죠. 나뭇잎들. 그래서 뜻은? 오케이.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내는 경우에는 in order to hide it 할수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실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카메라. Camera will help protect people for the car 액시던트 프롬이겠지. 그리고 포가 아니고. 오케이. The camera will help protect people from car accidents. 뜻은 도와줄 것이다. 뭐 하는 것을? 사람들 보호하는 거. 뭐로부터? 자동차 사고로부터. 그래서 여기는 protect A from B를 쓰란 얘기고, 이거는 cover A with B를 쓰란 얘기입니다. A를 덮다. cover A. B를 사용하여 with B. 그래서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와 함께도 아니고, 뭐뭐를 가진도 아니고, 뭐뭐를 사용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protect A from B. 그래서 보호받는 게 A야, B야? A죠. A를 보호한다. B로부터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B고요. Protect A from B를 외워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Someone? Someone who See or tries to harm another. 오케이. 그래서 답은 enemy. 그러면 얘를 해석해 보면 얘 어택이 왜 아니고 어택 쓰지 왜? 얘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되죠. 얘 뭐한 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이거. 오케이, 의문사죠. 누구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뭐 의문사야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래? 관계사 무슨 격? 주격일 때 조심해야 될거뭐 주격 관계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의 형태 summon 이 선행사다. summon 단수야 복수야? 단수고 팩트를 전달하니까 현재 시제 선택해야 되니까 does 들어가. 여기서 그래서 어택 쓰고 tries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 harm 명형부. harm의 뜻이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 harm만의 뜻은 harm의 뜻은 해란 뜻도 있고 해를 끼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뭐냐고요? 빨리빨리 좀 하자. 그러면 앞에 to 붙였으니까 to 부정사고 그럼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명사적이죠. try는 누구처럼? try는 try처럼 식구, remember, forget.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동명사 ing 형태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try 뒤에 to do가 왔을 때의 try의 뜻은 뭐라고요? 노력하다, 애쓰다. try 뒤에 doing은 다시 설명해봐. 뭐? try에 대한 얘기를 네가 쭉 말로 서술하라고. 그래. 투두가 오면 노력하다고 부인이 오면 시험서만 보내보다. 그래서 여기 공격하다고 노력하다인데 관계사가 붙었으니까 공격하거나 또는 어떤 시에 다가 떨어지고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공격하거나 또는 노력하는 어떤 사람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노력하는 누군가를 목은 적이라고 하고 enemy겠고요. 반대말은 friend 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To keep away from something or someone은 그럼 뭐? 킵 어웨이 뭔가 멀리 놔두는 거지. 어? from someone or something 뭐로부터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멀리 띄워놓는 거는 뭐겠어요? 뭐 많겠지만 여기 나온 거 중에서 뭐겠냐? 어보이드겠네. 어보이드. 어보이드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expressions에서 뭐 배웠냐? 대표 표현 what kind of 블라블라 what kind of house what kind of sports what kind of food 그 다음에 do you like 좋아하는 거 종류 묻기 의향 묻기라고 했는데요. 뭐 그런 게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 묻고 답하기 where is it where are they 대신에 뭐냐 where can I find it 또는 them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대표 표현했습니다. 그래, 첫 번째 A가 뭐라 그랬더니 What kind of music do you want to listen to? What kind of music do you want to listen to? 했더니 I want to listen to K-pop.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악이 뭐라고요? What kind of music? Music은 셀 수 뮤직 원, 뮤직스도 되고 그런 모양이지. 뮤직, 뮤직스. 오케이, 이 자리에 what kind of song을 넣고 싶으면 songs를 해야 되겠죠. What kind of songs do you want to listen to? song은 셀 수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sports. 스포츠는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스포츠고, food는 셀 수 그래서 what kind of food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 묻고 답하기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해달랍니다. A가 뭐래요? Where I can find toys. 다시 읽어주세요. Where can I find toys? Where are toys? 같은 표현. 그랬더니 You can find them on the first floor. On the 뭐? On the three floors. 와우, 세 개의 층에서입니까? 3층에서입니까? 3층이면은 세 개의 층들이야? 세 번째 층이야? 너 on the three floor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야? 오케이. 순서를 나타내는 third 뒤엔 단수명사야 복수명사야? 3층 몇 개? 오케이. On the third floors 무슨 on the three floor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놈 봐라. 팝 퀴즈도 틀리는 건 네가 최초다. 오케이. 대화문 표현 익히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올 거냐? 종류를 묻고요. 또 1이니까 종류 묻는 거 주로 나오겠고요. 대표 표현이 What kind of blah blah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Listen and Speak 2에서는 대표 표현이 뭐? Where can I find it? Where can I find them? 이 나올 예정이다. Where can I find help? 뒤에는 어떤 명사? Where is it? 또는 Where are they? 위치 묻고 답하기가 나오겠다. 먼저 종류 묻고 답하기입니다.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어디에 형광펜이 칠해질 것 같은지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보이가 okay, 거기 it가 어딨나? It looks like a big shoes. 에이, 이거 이 그림 속에 있는 집 좀 봐. 그 집이 커다란 신발처럼 보인다. 그랬더니 거리. Oh, it'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in shoes. 오케이, 어떻긴 하지만 매우 독특하긴 하지만 나는 신발 속에 살고 싶진 않아.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그랬더니 Well,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An airplane shaped house. 그래서 글쎄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모양 집에 살고 싶대? 비행기 모양.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 별 모양이니 뭐라고요? Star shaped. 맞습니까? Airplane shaped.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개 모양? dog shaped, cat shaped 뭐 이렇게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 명사 dash shaped 하면 어떤 것 모양인 이란 뜻이다. 그래서 헤이 뭐 이런 거 얘기 굳이 해야 되나요? 헤이 그 다음에 it's very unique but이 나왔네. Very unique 하다라는 반응은 긍정적 positive 반응이야? negative 반응이야? 긍정적 반응이야? 부정적 반응이야? 긍정 positive한 반응이죠.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는 positive한 반응이야? negative한 반응이야? negative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but이 어울리죠?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What kind of house? 덩어리 어떤 종류의 집? Do you want to live? In. I live a house에요. I live in a house에요. 그래서 살아있네. 됐습니까? Okay. I wan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I'd like to live. Like는 누구처럼? Like처럼 to do doing 다 되지만 얘는 would like니까 would like는 want처럼 to do밖에 안 된다. 알죠? 오케이. 그래서 얘 that 돼 안 돼? 되죠. 그 말은 얘가 네가 배운 1, 2, 3 중에서 뭐다? 1이란 말 인칭 대명사 뭐 대신 왔어? The house in the picture looks like a big shoe. 됐습니까? 얘 대신 왔고요. 얘는 뭐 뒤에서 앞에 거 꾸며주고 있죠. 이 그림 속에 있는 집, 이 사진 속에 있는 집. 오케이. 여기에 뭐가 생겼을까? 이게 생겼죠? Okay, look at this house which is in the picture. 됐습니까? 헤이 hey, 무슨 격? 주격 생략할 수 없는데 비동사 있으면 같이 생략 가능하고 this house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니까 which 또는 that 됐습니까? 헤이 hey, like의 뜻은 1번이야 2번이야 헤이 hey, 뭐뭐처럼 뭐뭐 같은 큰 신발 같은 무슨 시? 헤이 hey,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신데 명사 가지고 어떤 신 만들려면 어떤 것 같은 하면 되니까 like를 써서 만들면 되겠고 오케이 okay. that 돼 안 돼? That's very unique 돼 안 돼?
대주어 계속해서 똑같은 인칭 대명사 This house in the picture looks like a big shoe. Oh, this house in the picture is very unique. 있습니까? 오케이. Unique의 반대말은? 독특한의 반대말은? 단순한? 평범한이겠지. 평범한이 영어로 뭐지? Usually? 부사야? Usual 또는 common 또는 normal. It's not normal. It's unusual. It's not common. 흔치 않다. 독특하다. 됐습니까? 그럼 unique의 반대말은 unusual도 있겠네요. usual의 반대말이 unusual이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usual, common, normal, 독특한, unique, unusual, in common, abnormal. But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신발 속에 살고 싶진 않아. 원치 않는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어떤 집의 종류? 어떤 종류의 집? What kind of house? 너는 살고 싶니? Do you want to live in? 살아있네. 예, 그랬더니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이 남자애랑 여자애가 친구 관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이 뭘 쳐다보고 있어? 사진. 그렇죠. 사진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안에는 집이 있죠. 그래서 무슨 모양이야? Shoe shaped야? Airplane shaped야? Shoe shaped. Shoe shaped. 그래서 it is shoe-shaped hous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것은 신발 모양의 집이다가 뭐라고요? It is a shoe-shaped house. It looks like a big shoe. 됐습니까? 오케이. 독특하지만 살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집에 살고 싶다? 했더니 여자애입니다. 여자애는 어떤 종류의 집에 살고 싶다? 비행기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다. 남자아이는 신발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모르죠. 그 내용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자아이의 사진 속에 있는 하우스에 대한 의견은 어떻긴 하지만 유니크하긴 하지만 살고 싶진 않다. I don't want to live in a big shoe. 됐습니까? 대신 비행기 모양 집에 살고 싶답니다. 맞나? 왜 이래? 어? 열어놨는데. 아, 여기다가 열어놨네. 니 왜 여기 있노? 오케이. 그래서 뭐 누가 하는 말이더라? 보이들 거리. 보이에요? 거리에요? 보이가 뭐라 그래요? 헤이! Look at this picture. This picture요? Look at this house. House는 house인데 어떤? In the picture. In this picture.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그러고 나서 it looks like 또 it를 한다. It looks like a big shoe. It looks like a big shoe. What does it look like? 뭐라고요? 이래 답듣고 싶으면 What does it look like? It looks like a big shoe.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반응이 나오죠. 오케이, 두 문장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접속사가 뭐였더라? But이었죠. 그래서 but 앞에 positive, negative? positive. but 뒤에 negative. negative죠. 그래서 It'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s야? 하고 shoes가 같이 어울리냐? 북스냐?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이 나오죠. 해석하면 뭐였어? 토막으로 해석하면 어떤 종류의 집에 너는 살기를 원하니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그렇죠. 살아있네. Do you want to live in? 그랬더니 얘는 어떤 모양의 집에 살고 싶다? 비행기 모양이니까 well I want to live in
On airplane shaped house. Shaped house.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거 우리가 만나 보았구요. 계속해서 다음 파트. 맨과 워먼의 대화입니다. 뭐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의 대화고요. 뭐 안사인지 장소가 어딘지 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Excuse me.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이거 사실 뭐야? 이거 위치 묻기죠, 이거. 됐습니까? 여기는 주로 종류 묻는 게 위주지만 이거 위치 묻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그랬더니 워머니 Yes.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그랬더니 I'd like Chinese food. I'd like Chinese food. 그랬더니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in the first floor. 아, 이게 포스트로 보이니? I think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on the fifth floor. 그랬더니 Thank you for helping me.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excuse me 하고 excuse me 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된다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단수의 존재를 묻고 있죠. 묻고 있으니까 한 개의 존재를 is there 하고 단수 명사 is there a restaurant 식당 있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in this mall 이 쇼핑몰에 식당이 있나요? Yes, there is a restaurant in this mall. 그 다음에 종류 묻고 있죠? What kind of food? 그 다음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알고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d like 뒤에다가 만약에 eat을 넣는다면 나는 중국 음식 먹고 싶다라고 eat을 넣고 싶다면 eat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뻔하고요. 그 다음에 Chinese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뭔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가 언어까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의미가 되고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 두 가지밖에 안 돼. 미국어는 없죠.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이거 통째로 on the five floors 뭐 다섯 개 층에 걸쳐서 있냐 식당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5층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cuse me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 물음표 붙어 있으면 다시 한번 그렇죠.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달라는 거고 이거는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므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면 둘은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처음 만난 사이죠. 실례합니다. Is your restaurant in this mall?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이란 표현이 뭐라고요? What kind of food?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Would you like? 됐습니까? 너는 원하니인 거지. 너는 좋아하니 취향 묻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지 묻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어떤 종류 음식을 원하시는데요? 오케이. 그랬더니 I'd like 이제 형태는 I'd like to eat이죠. Would like는 I want to eat이니까 I want to eat Chinese food. 난 중국의 음식을 먹고 싶다. Chinese의 뜻은 세 가지 중에 중국의 그 외에 중국인 중국어 중국인 음식? 중국인으로 음식 만들면 식인 종이니까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중국 음식 먹고 싶어요. 짱게 먹고 싶어요. There is a great restaurant. 그래서 이건 규모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커다란 big의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Great가 amazing 대신 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amazing은 아니고요, awesome도 아니고요, 규모니까 뭐 얘는 large라든지 big 대신 on great입니다. 커다란 중국 음식이 있어요.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Where? 어디에? 그래서 뭐더 fifth floor? Fifth floor. 이 자리에 비워놓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Five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Fifth floors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묻기도 합니다. 5층 몇 개? 단수로 꼭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five 뒤에는 복수형이 와야 되지만 fifth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단수가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따져보면.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직원이죠? 이 사람은 커스터머죠. 커스터머가 뭔데? 됐습니까? 커스터머가 클라크한테, 됐습니까? 지 워커한테 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합니다. 식당 위치, 장소는 어디다? 몰이다. 여기 쇼핑몰에서, 쇼핑몰 안에서 식당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뭐 한식 드시고 싶어요? 뭐 일식 드시고 싶어요? 서양식 드시고 싶어요? 뭐 어떤 종류 음식 먹고 싶냐고.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그랬더니 Chinese food. 그랬더니 몇 층에 뭐가 있다? 커다란 중국 식당이 있다. 중식당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말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였더라? 매니저, 매니 커스터머고. 됐습니까? 아, 아닙니까? 매니 워커입니까? 커스터머가 뭔데? 됐습니까? 장소는? 뭐. 그래서 남자가 뭐라 그래요? 인 디스 쇼핑몰. 그랬더니 일반 그건 바로 예스 안 하고요. 됐습니까? 바로 예스 안 하고 식당이 뭐 음식 종류가 있으니까 종류 묻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스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Do you want? 또는 would you like? Do you want? 됐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워먼이 할 말이죠. W. 그랬더니 나는 중국 음식을 원한다가 나오죠. 그래서 I want Chinese food.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규모가 큰 중국 식당이 몇 층에 있다? 5층. 5층에 있다라는 대답이 나오죠. 그래서 훌륭한이라고 돼 있는데. 5th floor. 됐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누가 말할 차례고. Many 고맙다고. Thank you for helping m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종류 묻는 거 했고요. 이제 위치 묻기가 나옵니다. Where can I find a restaurant? 해도 되겠죠? Where 아까 전에 앞 바로 앞에 했던 거. Where can I find a restaurant in this mall? 해도 되고. 오케이. 자, 계속해서 워먼과 맨의 대화고요. 위치를 묻는 대화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사이 커스터머와 워커의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워먼과 맨이 대화합니다. 워먼이 뭐래요? Excuse me, where I can find... 다시 읽으세요.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Women's shoes.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내용 파악됐죠? 그랬더니 남자가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They are next to the elevator.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They are next to the elevator. 그랬더니 Thank you. 그랬더니 You're welcome. You're welcome. 까지 가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excuse me와 excuse me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그래서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Women's shoes 안 만기로 왔죠? I am.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성용 신발을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위치 묻기니까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대신에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죠? 그쵸? 여성용 신발 어디 있어요? 이래도 되겠죠? 또는 이 몰에 여성용 신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 find it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 second floor? 2층 몇 개? 한 개의 단수, 전치사 on 챙기라 했고요. 그 다음에 it is가 왜 안 되는지. 오케이, next to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있죠? 맞죠?
그것들은 어디 옆에 있다? 엘리베이터 옆에 있고 몇 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다? 2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다. Okay, thank you. 했고, you're welcome. 대신 쓸 수 있는 건 중1 때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excuse me 하면 절대 안 된다 얘기했고요. 뭐라고요? 아니고 실례합니다. Okay. 그래서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어디에서 여성용 신발을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성용 신발 어디 있어요? Where is woman's shoes? Where are woman's shoes? Where is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또. 안만 길어봤자라는 얘기 또 해야 됩니까? Where are they? Where are women's shoes? 또는 여성용 신발이 있나요? 이 쇼핑몰에? 이 쇼핑몰에 식당이 있나요? 했잖아 아까. 어? 그래 안 그래? Is there a women's shoes? 아니 또 is there 나. I are there. 언제 정신 차릴래? Are there women's shoes in this mall? Where are women's shoes? Where can I find the women's shoes? 에? 야 정신 빨리 착륙 안 시킬래? 어? 뭐라? You can find it 하면 안 되는 이유? Women's shoes를 You can find women's shoes는 복수니까 어디에서? 2층에서 잠시만요 그 다음에 it 안 되는 이유는 Women's shoes are next to the elevator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됐습니까? Next to 뭐뭐 옆에 라는 전치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by나 beside고 beside는 무슨 뜻이라서 아무 관계 없다? 게다가 라는 뜻이라서 beside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You're welcome 고맙다 했으면 천만에요 이런 거 쓸 수 있고 뭐 이거 말고 또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아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뭐 고맙긴 뭘요 Don't mention it M-E-N-T-I-O-N 언급하다 말하다 Don't mention it You're welcome. 또 아유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That's nothing 아유 뭐 문제 될 것도 뭐 하나도 안 어려운 일이에요 No problem.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That's nothing. No problem. 아이고 제가 기쁜데요 뭘. 저 당신을 도와드린 건 저의 기쁨입니다. Why? My pleasure. 영어는 입이 익히는 겁니다. My pleasure. Thank you. Oh, that's my pleasure. That's nothing. No problem.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Mention, 언급하다. 그런 말씀, 고맙다는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아이도 졸리죠. 요새 작년, 재작년 뭐 학교 안 가다가 요새 매일 학교 가니까 애들이 좀 무슨 뭐 자, 내용 파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커스터머는 워먼이고 워커는 맨 됐습니까? 여자는 뭘 찾고 있다? 여성용 신발을 찾고 있으며 여성용 신발의 위치는
오케이. 2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뭐 누가 하는 말이더라? 워먼이 뭐라 그래요?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또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위치 묻기 딴 거 했잖아 이 똥개야. 또는 Are there women's shoes in this mall? 또 그것들 어디 있어요? 가장 단순한 질문. Where is 아, 갑자기 더를 붙이고 싶어졌어? Where are women's shoes?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Are there women's shoes in this mall? 했더니 대답이 You can find me Where? On the second floor. The second floor. 그것들이 있다. Next to the 그것들이 있다. There are, yeah? They are next to the They are next to the elevator. 했더니 당연히 반응이 Thank you. 했더니 다음 말은 누가 하는 커스터머가 하는 말이야? 워커가 하는 말이야? 커스터머. 오케이. 아, 그래요? 워커. 어, 이거 누가 하는 말, 한 말인데. 커스터머. 어, 워먼이야, 맨이야. 그랬더니 워커인 맨이 뭐래요? You're welcome. My pleasure. That's nothing. No problem. No problem. 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Don't mention it. 됐습니까? 오케이, 정신 좀 차리고 어, 집에 가서 복습도 안 한 놈이 바로 소화 좀 시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oman과 man 처음 만나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oman이 뭐래요? Can I help you? 그랬더니 I'm looking for watches. Where can I find them? 그랬더니 They are on the third floor next to restaurant. 아, 레스토랑이야 이게? 레스토랑. 뭐 했냐? 어? They're on the third floor next to the restroom. 그랬더니 Thank you. 그랬더니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helping me. 그랬더니 No problem. 그러네요. 눈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워먼이 커스터머야? 맨이 커스터머야? 맨이 커스터머고 워먼이 모래 워커죠. 됐습니까? 오케이. Can I help you? 몇 종 세트인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I'm looking for 찾았다야 두리번이야. 됐습니까? 뭐뭐를 쳐다보다는 뭐뭐처럼 보인다는 뭐뭐를 찾다는 돌보다는 오케이. 저는 시계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Where can I find them? 그래서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여기도 마찬가지 watches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it is도 아니고 where can I find it도 아니고요. They are on the third floor. They가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바로 붙였습니다. 아까 전에는 바로 위에 대한은 they are on the second floor, they are next to the 뭐였더라? elevator 였는데 두 문장 끊어도 되는데 이와 같이 바로 붙일 수도 있고요. They are on the third floor next to the restaurant. 그것들은 화장실 옆 3층에 있습니다. 3층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I help you는 도와주세요. 도와주겠다예요. 도와주겠다. 몇 종 세트?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또? Could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Can I help you? 3종 세트. 됐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말이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도와주겠다. 됐습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두리번더리만 다니면서 돌아다녔던 거야? 워먼이야? 맨이야? 맨이 뭐 찾는 것 같은 눈치를 보이니까 행동을 하니까 워커가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그러니까 How may I help you? 이것도 다 도와주겠다겠죠.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시계를 찾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Where can I find them? 바꿔 쓸 수 있는 건? 바로 위에서 했는 거 뭐냐? 어? 위치 묻기. 아니 뭘 넘겨 넘기기는 여기 할 때 했는데 Where are they? 또 Are there watches? 아닙니까? 시계 있나요? Are there watches in this mall? 시계 어디 있어? 그것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y? Where are watches? Where can I find the watches? 언제 정신 차릴래? 좀 이따 또 클래스 카드 할 때 또 물어볼 거야. 그랬더니 watches를 안 만기려봤자 해야 되니까 They are on the third floor next to the restaurant. Thank you. You're welcome. 오케이. 그래서 woman은 customer다, worker다? 여직원과 남자 손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게 이번에는 직원인데 아주 적극적인 직원인데 웬만하면 그렇죠 귀찮아서 뭐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는 이런 말 안 할 텐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에요. 모범적인 직원이니까 먼저 Can I help you?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시계를 찾는 중인데 어디 있어요 그것들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래서 위치는 어디다? 3층 화장실 옆 시계에서 냄새 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나? 빨리 정신 차려 그래서 이거 누가 하는 말이더라? 워먼이 워커죠 그래서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May I help you? 그랬더니 나는 이러고 있는 중이죠 무엇을 그래서 어디서 그것들 찾을 수 있겠는지 묻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난 찾고 있는 I'm looking for what? Watches.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Okay. 너 시험 기간 안에 뭐 안 끝낼 거야? 어? 속도 이렇게 막 계속해서 제정신 안 차리고 빨리빨리 반응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시험 내가 쳐, 네가 쳐. 어? 기분이 느긋하냐? 15일 남았는데? 어? 바꿔 쓸 수 있는 거?
자, 그거 네가 지금 하려고 하면 시계들이 있나요? 하면 되잖아. 어? 이 몰에, 이 쇼핑몰에 시계들이 있나요? I'm looking for watches in this mall. 해도 되고 또 어디 있어요? 하면 됐잖아. 어디 있어요? Where are them? 아, where are them입니까? 와, 목적격 그렇습니까? Where are them이라고 묻고 them are 이렇게 대답하냐? Where are they? 주격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where are them 같은 소리 하고 정신 언제 차릴래? Where are they? 그랬더니 어디 있다고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어디 몇 층 어디 있대? 우리말로 얘기해. 3층. 화장실. 그것이 있어. 그것들이 있어. 그것들.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그것들이 있대. 그것들이 있대. 아이고. 그것들이 있대. 이다. 있다가 뭔데? They are. Thank you. 그랬더니 반응이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누가 하는 말이야? 하는 일이 뭔데? 커스터머야? 워커야? 아따 질질 끌고 가기 힘들 죽겠다. 내 지금 내가 기분이 어떤지 알아? 어? 소 한 마리 끌고 가는 것 같아 지금. 다음 Communicate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거고요. 뭐? 대표 표현 1번 뭐? 대표 표현 1번 뭐? What kind of? What kind of? Kind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네. What type of? 또 What sort of? What sort of? What type of? What kind of? Genre of? Group of? 예. 일단 type하고 sort 정도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 Would you like to eat? Would you like to live in? 뭐 Do you want?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두 번째는 대표 표현이 Where can I find it 또는 them? 됐습니까? 자, 원과 또 맨이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위치 묻고 답해야 되니까 모르는 사이 두 사람이 첫 만난 사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워먼이 뭐래요? Welcome to 전주. 전주 한호. 한호. Guest house. May I help you? Welcome to 전주 한호 guest house. May I help you? 그랬더니 Yes. Yes, I'd like a room for tonight. 그랬더니 Well, what kind of room do you like?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그랬더니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Garden view. Do you have a room? Have a lovely garden.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You have a lovely garden. 그랬더니 Yes, we do. Beds in the rooms. Yes, we do. Every room in this house has a garden view, but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그랬더니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그랬더니 Yes, you do. Yes, you do. Okay, I will
little try. Where can I have breakfast? Where can I have breakfast? 그랬더니 You can have breakfast. Dining room.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그랬더니 I see. I see. 그랬더니 Okay. You are in the navy room. Room. Here's your key. Okay, you are in the navy room. Here's your key. Thank you. 그랬더니 You're welcome.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고맙다고 말 안 해도 돼요. 돈 멘션이 또 좀 해라. 자, 그래서 Welcome to 전주 한옥 guest. May I help you? 에서는 뭐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직원이고 이 사람이 손님이죠. 고객. 또 나왔죠? 됐습니까? 도와달란 말이야. 도와주겠단 말이야.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 would like a room for tonight. 그래서 a room for tonight의 뜻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A room for tonight. Okay, 그래서 what kind of room 종류 묻기 나왔고요. Would you like? Do you want? Okay, 그래서 with 1, 2, 3 중에 뭐냐?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You have a lovely. Lovely에 대한 얘기 뭔 얘기 할지는 아시죠? Garden. Yes, with R가 아닌 you. Every room in this house has a garden view. Has. Every book books money도 하겠죠. Every book books money. 자, every room in this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는 무슨 뜻이야?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모든 방이 우리의 집에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가지고 있다. 이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아. 어? 다시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의 뜻은?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방은 garden view를 가지고 있다. But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그러나 방 안에 침대는 없다. 오케이. 자, 이 man이 어떤 인종인 것 같아? 백인종 아니면 흑인 뭐 이렇겠죠. 됐습니까? 하여튼 딱 봐도 입식 생활하는 사람 같다? 좌식 생활하는 사람 같다? 입식 생활하는 사람이겠죠. 입식이 뭔데? 서서 생활하는 거, 의자, 침대 이런 것들 있는 거.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구 집들은 다 좌식 생활이죠. 바닥에서 뭘 하죠. 그래서 관절이 안 좋아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지금 전주 한옥 게스트하우스야. 됐습니까? 한옥 마을이죠, 전주. 거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니까. 전통적인 우리나라 생활 양식에 따라 맞춰서 방이, 집이 꾸며져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닥은 무슨 난방? 온돌 난방이겠지. 온돌 난방에 맨바닥에 욕 깔고 자는 게 제일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맨이 하는 말 중에 당연히 요 부분 짚고 가겠죠.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without bed? Without bed.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자야만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뭐 하는 녀석인지 궁금하죠. 왜 yes you are가 아닌지도 궁금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의 뜻이 뭐라고요?
제가 바닥에 자야만 함. 제가 바닥에서 자야만 합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I'll give it a try. Yes, you do. 그러셔야만 합니다. I'll give it a try의 뜻은 뭐겠어? 시도해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구를 try가 여기서 품사가 뭐야? 뭐라고? 뭐라고? 차 소리 때문에 안 들려봐? 부사. 아, 부사야? 아, 어, 앞에, 어, 뒤에. 아, 부사가 오는구나. 무슨 뜻이야, 이거, try 여기서? try가 명사로서 무슨 뜻이겠어? 시도겠지.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줄 것이다. 그것에게 한 번의 시도를.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try 동사를 써서 동사로서 try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ry는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써야 돼?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으로 써야 돼? 시험 삼아 뭐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바닥에서 한번 시험 삼아 자보겠다 이렇게 try를 동사로 쓰는 그 표현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where can I have breakfast? 뭐 묻기? 장소. 장소 묻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뭐 대표 표현은 where can I find 였는데 여기는 아침을 어디서 먹는지를 묻니까 find 대신에 where can I have breakfast 썼고요. 오케이. 그래서 you can find 대신에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그래서 in the dining 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next to the kitchen도 where인데 next to the kitchen이 하는 일은 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해석은?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know가 아닌 이유 I see 하는 이유 알겠다 라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어, 알겠다 I know가 아니고 왜 I see인지. 오케이 You are in the Navi room. Here's your key. 좋아요. 당신은 어느 방에 배정됐다? Navi 방에 배정됐다. 뭐 영어스럽게 하면 있다. Navi room에 있는데 네가 Navi room에 Navi 방에 있단 말은 Navi room에 배정됐다는 얘기고 여기에 너의 열쇠가 있다. Your key 안만 길어봤자 이니까 here are가 아니고 here is를 써야 되겠고요. 열쇠를 많이 줘야 되면 here are your keys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라는 표현 here is 또는 here are 단수가 있으면 here is. Thank you 했더니 대답이 말고 mention it. mention 뭐하다? 말하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단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woman이 하는 말이야? man이 하는 말이야? woman이 직원이다. guest house worker다. 오케이, 장소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guest house고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 want a room for tonight. A room for tonight의 해석은 2박 묵을 방이라고 하면 되겠죠. 전치사 뭐 챙겨라? For 됐습니까? 2박 3일용 방을 원합니다. I want a room for tonight. 전 2박 3일 묵을 방이 필요해요. 원합니다. 2박 3일용 방 A room for tonight. 2박 3일용 방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방을 너는 원하니?
like? 또는 do you want? What kind of room do you want? 오케이. 그 다음, a room with garden view의 뜻은? 정원, 정원 뷰에 가진 방. 됐습니까? 그래서 with은 세 가지 중에서? 뭐뭐를 가진. 됐습니까? 그러면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알아? Do you have a room which has a garden view? That has a garden view. 그래서 which 또는 that은 무슨 격? 이니까 뒤에 동사 형태, 앞에 선행사, 단수, fact, 현재, it has에 어울리는 has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Do you have a room which has a garden view? 그래서 정원 조망을 가지고 있는 방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했더니 You have a lovely garden. Lovely garden의 뜻은? 사랑스러운 정원. 오케이, 어떤 정원? 사랑스러운 정원. 그래서 뭐에다가 뭐 붙여서 무슨 시 됐다? 명사에다가 ly 붙여서 뭐 됐다? 형용사 됐다. Kindly. 나이스 룸이야? 나이슬리 룸이야? 나이스 룸. 나이스 룸이죠. 나이스가 형사니, 형용사니까 나이슬리 부사 되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lovely look garden. 그래서 얘 품사 ly 붙였다고 다 부사가 아니라는 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we are가 아닌 이유. yes we. 예스 we are가 아닌 이유는 얘가 뭐 대신 왔기 때문이니까 그걸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Yes we have. Yes we have. 자, yes we d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yes we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Yes we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우리는 정원이 조망되는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Every book books money. 에브리 데이즈야 그러면? 아, 에브리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야? 응? 오케이. 자, 얘를 have로 바꾸고 싶어? 똑같은 뜻을 유지하면서 have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or rooms in our house have a garden view 이러면 되겠네. 어? All book books money. All money. 네? All books면, all rooms면 안만 길어봤자. All rooms면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 has야, 데이 have야. 아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뭐했어? 시험 공부했냐? All rooms in our house. In our house. Every room과 in our house 사이에 생략된 말은? 위치하고 뭐? Is야, which are야?
Hey, every room, 단수야, 복수야? 아, 나 힘들 죽겠네. In our guest house, every room in our guest house has our garden view. 이? 우리 게스트 하우스에 있는 모든 방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해서해야 된다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단수 취급한다. Every day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한다. 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All rooms in our guest house have a garden view라고요. All the rooms in our house have a garden view, but there are no beds in the bedrooms. Okay, garden view가 있는 건 이 사람이 입식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positive야, negative야. 정원이 보이는 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positive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입식 생활하는 사람에게 침대가 없다는 건 네거티브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죠. 방에는 한식이기 때문에 침대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I have to sleep? Should I sleep? 됐습니까? Must I sleep은 좀 그렇고요. 오케이. 그래서 Yes, you do인 이유는? Yes, you are가 아닌 이유는? Yes,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예, 바닥에서 주무셔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Okay, I'll give it a try. 는 같은 표현이 try를 쓰면 어떻게 되냐? I'll try. What? It. It 뭐 해왔어? 바닥에서 자는 거. 그건 영어로 해줘. 'To sleep on the floor'지 이놈아라고 하면 선생님 무슨 헛소리 하십니까? Try의 뜻은 노력하다야, 시험 삼아 해보다야. 그 뜻이 되려면 뒤에 나오는 동작은 동명사로 목적으로 와야 된다고요. I try sleeping on the floor. 됐습니까? 내가 아까 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얘기해줬잖아 이놈의 새끼야. 미리 생각해 놓으라고. 오케이. 그다음에 Where can I find breakfast? Where can I have breakfast?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 Where is the oh, 갔죠? Where is the dining room? 식당 어디에요? 됐습니까? Where is the dining room? 여기 호텔은 자기 방에서 식사를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그렇지 않다 했죠. 호텔보다 비용이 저렴한 대신에 식사, 화장실 이용, 샤워 같은 건 공용시설로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그러니까 식사, 예. 뭐 간단하게 자기가 라면 정도 끓여 먹고 하는 건 방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식사 제공은 각 호텔로 서빙하는 건 안 되고요. 맞습니까? 먹으러 사람들이 식당으로 와야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그래서 이거 해석 잘했고요. 어떤 어디에서 부엌 옆에 있는 식당에서 맞습니까? 당연히 부엌 옆에 식당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know 하지 않은 이유는 I know는 네가 얘기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I see는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겠다는 뜻으로서 여기에 I know 하면 안 되겠고요. I see. 오,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했고요. 아파트 단지, 사람들 사는 데서 빵빵 거리는 놈들은 뭐야? 나가 주워 패고 올까? 개념이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다, 어디에 있는 어디다, 장소는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의 게스트하우스다. 됐습니까? 게스트하우스는 호텔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거 대충 설명드렸고요. 워먼이 직원이고 맨이 입식생활하는 서양인 남성이다. 오케이. 그래서 뭘 도와줄까 했더니 나는 몇 방 묵을 방을 원한다. 두 방. 두 방. 2박 3일용 방이 뭐라고요? A room for tonight. 뭐라고요? Tonight. 됐습니까? I want, I'd like a room for tonight. 전치사 for 챙기라고 했고요. 그래서 종류 묻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2박용 방이 필요해. 어떤 종류? 그래서 나는 뭘 원한다? 아 참, 뭘 갖고 있니? 정원 보이는 방이 있냐? 정원이 보이는 방? 정원 전망을 가지고 있는 방? A room with a garden view. 뭐라고요? Okay,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그런 다음에 정원 뷰가 보이는 걸 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You have a lovely garden. 됐습니까? 그래서 정원 참 예쁘더라.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갖고 있죠. Yes, we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뭐? We have a garden vie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 하나 해주고 부정적인 얘기 하나 해줍니다.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but 정원 뷰는 가지고 있다. 뭐는 안 가지고 있다? 침대는 안 가지고 있다.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됐습니까? 여기는 rooms 복수 와야 되겠죠. Okay. In every room, in every room 하든지, in the rooms 하든지. 그래서, 그만 침대가 없으니까 바닥에서 자야만 한다는 것인가요? 의무 묻기. Do I have to sleep? 내가 자야만 하나요? To sleep. Where? On the floor. 또 전치사 on 나오네요. 바닥 위에서니까. Yes,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바닥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뭐 까짓 것 한번 해보지? I'll give it a try. 까짓 것 한번 해보지? Try. 그 다음에 아침 어디서 have, eat 할 수 있나요? Where can I eat? Where can I have breakfast?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어디에 있는? Next to the kitchen.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Okay, 그래서 나비방이 배정되었고 You are in the Navi room. Here's your key. Thank you. 만나 보겠습니다. Okay, 누가 먼저 얘기하더라? 워먼이더라? 맨이더라? 워머니 환영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것을 그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겠다. M으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Welcome to 전주 한옥 게스트하우스.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그랬더니 나는 뭘 원한다? 2박 3일 묵을 방을 want 대신에 그거 썼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yes. I'd like what? To 뒤에서 앞으로 꾸미잖아. 내가 그렇게 이과 클래스 카드 좀 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고요. A room for tonight. 전시가 for 챙기라고 했잖아. A room for tonight.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과의 주요 표현을 여자가 이제 합니다. 뭐 물어봐요? 방 종류 묻기. 됐습니까? 어떤 종류의 방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인데 want 말고 그거 썼어요. 아, 다 힘들 죽겠네. Well,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했더니
너는 가지고 있냐고 물어봐요. 뭐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봅니까? 방은 방인데 어떤 방? 정원 전망을 가진 방이 있나요? 한 다음에 정원 전망을 가진 방을 찾는 이유가 나옵니다. 니들을 갖고 있더라. 뭘 갖고 있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넌 갖고 있냐? 묻는 거 아니에요? Do you have a room? room은 room인데 어떤? Have a room. 아, 여기 동사 또 나와. A room have a 뭐, 아, a room 게다가 또 a room이 have도 가지는구나. Do you have a room? 방 갖고 있냐? 방은 방인데 어떤? 아, 미치겠구나. Do you have a room? Have a garden view? 이러냐 너는? 어? 아, 환장할 노릇이네. 아, 알자. Have a room. 어? 정원이 보이는 방이 뭐라고요? 얼음 위더 가든 뷰, 얼음 위더 가든 뷰, 얼음 위더 가든 뷰! 2박 3일 용방은 뭐? 정원이 보이는 방은 뭐라고? 아, 나 힘들어 죽겠다. 죄송해서. 'You have a lovely garden.'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그랬더니 워먼이 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우리는 정원 보이는 방이 있고요. 어, 긍정적인 거 얘기하고 부정적인 거 얘기하니까 그 사이에 벗이 있어요. 됐습니까? 긍정적인 건 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뭔가가 있네요. 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모든 방이 뭘 가지고 있는데 정원뷰는 갖고 있지만 방들 안에는 뭐가 없다? 침대가 없다 이 말 하지요. 그래서 Yes, we do. Do는 뭐 해왔어? Yes, we have a lovely time. Yes, we have a room. Okay, 그런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방들이 가지고 있다. Our 저러고 있습니다. 또 어? Every room. Every room 그래. Every room, room인데 어떤? 우리 게스트 하우스 안에 있는 모든 방이잖아. 'Every room in our house'가 뭐 한다? 이제 타다시 올 차례네. 한 개가 없대, 여러 개가 없대. 노베즈 in the room? 왜 복수사에 왜 단수사 막 그렇게 챙겨주면 뭐 어? 뒤에서 앞에서 꾸며서 아무리 얘기해 뭐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고 아무리 얘기해 뭐 네?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가 무슨 말 합니까? 의무 묻기 하죠. 어, 침대가 없다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의 해석이 뭐야? 남자 반응 해석. 제가 자야만 합니까? 어디서? 아, 딱 똥개야. 또 슬림 온더 플로어 했더니 yes you are야 yes you do야 yes you do yes you do 해서 do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 yes you do 아. yes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yes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반응이 한번 해볼게요 한 다음에 다른 얘기합니다 위치 물어요 어디서 먹을 수 있냐 물어봅니다 아침 식사를 오케이. Okay. Okay, I will try. I will try. 계속 해봐. I will try. I will keep all. 기브 잇 어 트라이.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 이거. 소수형 문제 예상한다. I will give it a try. I will try. I will try로 같은 표현. I will try 뭐. 아까 했잖아. I will try. We'll try sleeping on the floor. 시험 삼아 한번 바닥에서 자볼게요. I will give it a try. I'll give it a try. I w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Okay. 다음. Where? 내가 먹을 수 있니? Where? Can I have? Where can I have breakfast? Where can I have breakfast? Where may I have breakfast? Where could I have breakfast? 아. 아. 그랬더니 네가 먹을 수 있대요. 뭐를? 아침 식사를 어디서? 응. 어디에 있는 생각 좀 해놔 미리 머리를 좀 예열을 좀 시켜 뭘 배웠고 아까 무슨 설명 들었는지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By the kitchen, beside the kitchen, next to the kitchen 됐습니까? 시컷 설명해줬지? 남자 반응이 알겠다 그러잖아 이미 알고 있었대 말해줘서 알겠대 I see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누가 말할 차례야? 워먼이 너는 어느 방에 있고 여기에 리얼세 있다 이럽니다 오케이 네가 있다. You are Navi room. 어, 너는 나비 방이다야. You are Navi room. 어, you are a Navi room. 너는 나비 방이다. You are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될 거 아니야. You are in the Navi room. 사람 방 만들 거야. In 백에. 여기 몇 개가 있대? 여기 어? 그냥 뭐뭐가 있다가 아니고요
빨리 해. 몇 개가 있대, 똥개야. 그래서 is your key. Here is 줄여서 here's your key 하잖아. 아, 칸이 안 맞아갖고 말을 못 하겠냐? 그랬더니 고맙대요. 아, 우와, 나 한 3시간 수업하는 기분이다. 어? 크, 진짜, 어, 이거 한 100만원짜리 수업이야, 너. 어? 그렇다고 너한테, 내가 너한테 100만원 어떻게 받겠냐, 그치? 열심히 해라. 어?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클래스 카드 얼마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어? 진짜. 뭐 한다고 안 하냐? 아니, 속도가 안 나가, 속도가. 자, 프로그레스 체크. 제일 중요한 거, 종류 묻기. What kind of, what sort of, what type of. 명사. Food, 예를 들어서. 그 다음, would you like, do you want. 됐습니까?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where can I find.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이와 걸의 대화고요. 아까랑 되게 비슷한 뭔가가 나옵니다. 시작해 볼까요? Hey. Hey, look at this unique house in the picture. It's a It's upside down. Upside down. 그랬더니 Oh, it looks interesting, but I think it's kind of strange. Oh, it looks interesting, but I think it's kind of strange. 그랬더니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그랬더니 I like music, so I want to live in a piano-shaped house. 오케이, okay, 그래서 It's upside down의 뜻은? 그것은 거꾸로 뒤접혀져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It looks interesting. 그것은 어때 보인다? 흥미로워 보인다. 오케이, 이거 it 대신에 I가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얘기해 주면 되겠죠? 똑같은 의미를 I로 시작해서 전달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interesting. 왜 ing형인가? 그 다음에 여기 뭔 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it 1, 2, 3 중에 뭔지 계속 얘기할 거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 1, 2, 3 중에 뭔지. 그 다음에 I think it's kind of strange. 해석 좀 해주세요. I think it's kind of strange.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약간 이상하다. 이번에 kind of는 무슨 뜻이다? 약간. 약간. What kind of 할 땐 종류란 뜻인데 kind of. kind of 어떤 하면 약간 어떤 kind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kind of가 약간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kind of strange 할 때 kind of 뒤에 무슨 씨 왔어? kind of strange 할 때 kind of 뒤에 무슨 씨 왔어? 형용사. 형용사. 그러면 얘가 어찌식 어찌시겠지 얘는. 어? 어찌 어떤 약간 이상한. 그 밑에 what kind of house 할 때 kind of 뒤에는 무슨 씨 왔어? 하우스가 무슨 품사냐고요? 그러니까 얘는 종류라고요, 이 kind of는. 그 다음에 뭐 이 얘기 할 거고 뭐라고. I like music, so I want to live in a piano-shaped house.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it은 1, 2, 3 중에서 뭐야? 1. 1번이면 그러면 얘 뭐 대신 왔는지 얘 바꿔 끼워서 이 문장 읽어주세요.
This unique house in the picture is upside down. 그래서 어떤 집, 어떤 집을 봐라? 이 사진 속에 있는 독특한 집을 보아라. This unique house in the picture is upside down. It is upside down. 그러면 this is upside down 해도 된다 안 된다? This is upside down. That is upside down. 된다. 인칭 대명사다. Oh, it looks interesting. 그것은 흥미로워 보인다. 이고요. It은 계속해서 that it looks interesting.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 수 있는 1번 인칭 대명사의 it이다. 비인칭이거나 가주어 아니고요. I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I interested. Interested가 동사인 모양이구나. I'm interested in the house, but I think it's kind of strange. 나는 그 집에 약간의 흥미를 느낀다. 내가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야. 흥미를 느끼는 걸 다 한 거야. 오케이. 그 집이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죠. ing형. 어떤 감정이 들게 하면 ing. 어떤 감정을 느끼면 입장 바뀐 어떤 시 세 번째 녀석. interest는 규칙 변화하고 interest의 뜻은 뭐다? interest의 뜻은 뭐다? 흥미로운. 아, 흥미로운이야? 어, 그쵸. 맞습니다. 흥미를 느끼게 하다. 그러니까 ing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시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뭐? 동명사. 명사구나 이게. 그러면 it looks like interesting 해야 되겠는데? 현재 분사. But I think that the house is kind of strange. 그 집은 약간 내 생각하기에. I think that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 나는 그 집이 약간 이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I have an opinion of. I have an opinion that the house is kind of strange. 오케이, 그래서 kind of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약간 살짝이란 뜻이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a little. 여기에 a little은 a little money 할 때 그게 아니야. little boy 할 때 little도 아니고요. a little strange. I think it's a little 살짝 a little 또는 slightly. I think it's slightly strange. I think it's a little strange. I think it's kind of strange. 약간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해. I think 뒤에 있는 대시 생략된 이유는 몇 가지를 만족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첫 번째, 겉 만드는 대시며 무슨어로 사용됐다? 목적어로 사용됐다. I think that 절은 의견 말할 때 쓴다. Okay, 그것이 it looks interesting. Positive, negative? Positive. Okay, 약간 이상한 건? Negative. 그래서 그 사이에 뭐? But. 됐습니까? 오케이. 재밌긴 한데 약간 이상해. 들어가서 살면 어지러울 것 같아. 그래서 종류 묻기. 어떤 종류의 집에서 넌 살기를 원하니?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오케이. 인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What kind of house would you like to live in? 그랬더니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게 원인. 그 결과 I want to live in a piano shaped house는 결과 나는 쏘는 골도 보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Because I like music. I want to live in a piano shaped house. 그래서 쏘 뒤에는 결과 because 뒤에는 원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둘이 같이 뭘 보고 있어요? 픽처를 보고 있는데 픽처 속에는 유니크 하우스가 있습니다.
왜 유니크라고 할 수 있습니까? Why is the house unique? Because it's upside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상한 것 같아. 누구의 반응이야? 거울의 반응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니까 그럼 도대체 니는 어떤 종류의 집에 살고 싶냐라고 누가 물어봐? 보이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자애는 뭘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 그렇다면 음악과 관련된 피아노, 음악 중에 피아노 음악 좋아하니까 피아노 모양으로 생긴 집에 살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하더라? 보이가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에이 look at this 이거부터 얘기합니까? 집은 집인 look at this unique house. Look at this unique house는 house인데 어떤 in the picture unique한 이유 it's upside down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말할 차례야? 거울이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거 얘기하고 부정적인 거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거에는 약간 이란 뜻의 어떤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수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It's kind of strange. 뭐라고? It's kind of strange. It's a little strange. It's slightly strange. 오케이, 그랬더니 누가 말할 차례야? Boy가 어떤 종류 집에 살고 싶냐? 이번에 want 씁니다. What kind of house would you like to live in? 그랬더니 내가 뭘 좋아해? 그래서 어떤 모양 집에서 살고 싶답니다. I like music, so I want to live in a house piano shape. A house piano shape, yeah? I want to live in a piano shape. I want to live in a piano-shaped house. 야, 오늘 원래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환장할 노릇이다. 문법도 못 들어간다. 선수용 완료 있고. 너 PP형은 다 외웠냐? 학교에서 나 내준 것도 그렇고. 외웠어 안 외웠어? 학교에서 나눠줬지 틀림없이. 어?